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희 방금 전에 옵티머스 용인점 리뷰를 찍었는데 저희가 오늘 너무 일찍 왔기 때문에 그렇죠. 지금 가오픈 상태인데 손님이 아직은 오시지 않고 있어요.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. 당연하죠. 그래서 제가 오늘 넥스리님과 함께 넥파이브거든요. 아, 넥파이브. 넥파이브 소개를 안 시켜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아, 소개시켜드려야죠. 안녕하세요, 넥파이브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넥파이브님과 함께 한 경기 쇼게임으로 경기를 치고 저희는 다시 사무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용인점입니다. 뜬금없이. 갑자기 원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. 갑자기 말이 안 나오게 하시네. 어쨌든 쇼게임 치겠습니다. 용인점입니다. 용인점. 제가 22일 날에 시합이 있는데 네. 초구 배치가 149번이에요. 정해져 있는 거예요? 네, 네 정해져 아,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만약에 제가 뱅킹에서 이겼을 때에는 149 배치를 놓고 친다는 점 알아두세요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. 왜요? 이길 거니까 내가. 맨날 이러고 어제도 어제도 게임을 쳤는데 어쨌든 열심히 치겠습니다. 열심히 치겠습니다. 네. 난 잘 친 것 같아. 저도요. 야. 하긴. 아, 너무 쉬워. 내 파이브님은 너무 쉬워. 헐. 4 자,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갑자기 심판. 어, 길다 이거. 아. 길네.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곡인데. 그렇지. 이거지. 뭐 초반이니까. 아, 공을 못 봤어요. 저 커튼이 너무 예뻐가지고. 어. 2점. 네. 네. 어, 죄송합니다. 헐. 왜 이렇게 잘 치는 거야? 여기 용인 대표님께서 네. 또 점심 식사를 사주셔가지고. 그렇죠. 혹시 커피 못 받으셨어요? 그래서 저는 꼭 이겨야겠어요. 저만 사주셨으니까요. 헐. 원래 커피를 안 먹습니다, 제가. 맨날 커피 내기에서 지셨잖아요. 아, 이제 안 되겠어. 어, 이렇게 맞추려던 게 아니면 뒤로 맞추려던 게 죄송합니다. 이게 하우스 큐예요. 보이시죠? 너무 긴가? 어, 쓰리뱅크로만 지금, 어우. 이만큼이 넘어서 하셨는데 이거는 뭐예요? 아, 나 진짜 근데 본 게 많아가지고 안 놓치시네. 아,
아니 저랑만 치시면 뭐 거의 35점 수준으로 지금 어? 그러시는 겁니까? 울기 시작이신가요? 아 이게 회장님 이렇게 못 치거나 재미없는 구간은 알아서 편집이 가능하신 거죠? 아니 설마 어 이거는 오늘 좀 행운이 뒤따르는 곰들이 많네요. 안 되는 것도 되잖아요 저랑 치면. 일단 운명이라고 해두죠. 네 인정. 어, 아... 말하면서 실사했으면 안 돼. 인정. 뭐 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지금. 아 이제 시작해볼까. 시작은 좀 이따 하려고요. 이거 풀 경기죠? 풀 경기예요? 아 모르겠어요. 쇼 게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. 그럼 뭐 마무리인 거예요? 메이비? 아니 너무 당황했네 지금. 풀 경기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 우리 계단 차고가 있는 거예요. 아 어쩔 수 없네. 밥을 먹어가지고 아 같이 먹었잖아요. 어. 오,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어? 아침에. 아니,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이게 치면서, 예, 아, 찍어버렸네. 아니, 얼굴은 또 왜 빨개지시는 거죠? 어, 역시 와, 밥을 먹어서. 너무 멋진다. 아니 그림자 타법이든 뭐든 이용하시라고요. 예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. 제가 큐를 안 가져와 대달로로 치고 있는데 지금. 와 이겼다. 헐. 어제는 1점 오늘은 2점. 어제는 넘버원, 오늘은 2점, 네. 1점 더 올려서 치셨네요. 열을 더 치면 이길 수 있겠네요. 아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용인 옵티머스점 리뷰랑 그 다음에 한 게임 이렇게 쳐보았고요. 어, 테이블 상태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길지도 않고 해서 그냥 오셔서 편하게 치시면 되실 것 같고 전 좀 잘 아는데 네. 좋네요. 2점을, 편하게 치죠, 2점을 하더라도 네. 좋네요. 용인 옵티머스점의 장점은 전 사실 이런 분위기 좀 좋아하는데 안락하고 페이스는 넓은 느낌이어서 네네. 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구장입니다. 여기 살짝 한번 보여드려도 좁지가 않아요. 네. 저 커튼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? 어 그리고 저는 네네네. 커튼도 커튼인데 네. 저 위에 저런 공간을 이용해서 네네. 옷걸이 저렇게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. 아, 정말 아, 아기자기하게 예. 저건 정말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아, 저도요. 네. 네. 역시 옵티머스네요. 그죠? 그렇죠. 그럼요. 여러분 여기 용인에 놀러 오시면 용인 옵티를 꼭 놀러와 주시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장님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여러분 안녕! 안녕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창피해.